저는 제 강의 들으신 분 알지만 저는 어떤 이념도 저는 안 좋아합니다. 양심 말고는 안 좋아합니다. 거기에 뭐 다른 거 붙이는 거 아주 싫어요. 양심 외에 여기다가 다른 거 하나라도 붙이는 거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면 치우쳐져요. 그러면 팔이 안으로 굽어서요. 자기 사람만 변호하려고. 내 편은 이렇게 칭찬하고 남의 편은 무조건 누르려고. 저는 그런 거 아주 싫어요. 양심에 맞냐 안 맞냐만 우리가 논해야지. 최근에 또 남녀소 싸움 붙여놨더만요. 지역으로 싸움 붙이더니 또 남녀로 싸움 붙여서요. 강남역 사건. 그 사건에 대한 올바른 지금 해법을 찾아가고 있는지도. 저는요, 남성 혐오, 여성 혐오 말하기 전에 남자, 여자가 서로에 대해서요, 저는 양심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평소에 여자에 대해서, 여성들이 차별받는 거에 대해서 진짜로 진지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런 분석이 먼저인데, 서로 혐오니 이런 말들을 먼저 써가지고요. 그럼 혐오는요, 혐오를 낳습니다. 혐오라는 게 내가 잘 몰라서 지금 무시하고 경멸하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막을 잘 모르니까요. 소통이 안 일어나니까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소통이 일어나게 해야 해결이 되는데 혐오감이 더 커지고 있는 쪽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그거는 양심적 해법이 아니죠. 제가 봐서는 양심에 맞게 서로 해법을 찾는 게 옳아요. 여성들 지금 밤길 다닐 때 얼마나 무서울까? 이런 것부터 하나씩 공감해 가면서 평소에 또 다른 어떤 두려움을 가졌던 건 없었을까? 이렇게 이해해가는 과정에서 반성도 되고 해야죠. 갑자기 여성분들도 남성들한테 너희 나 혐오해 왔지 빨리 반성해 그러면 갑자기 나 특별히 혐오한 것 같지 않은데 죽일 놈 분위기로 몰아가면서 반성하라고 하니까 그런 반성 듣고 싶으세요? 그 반성 해봤자 의미가 없는 또 반성 먼저 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미안하다. 근데 이런 건요 거의 연인 사이에서 미안하다 하는 거랑 똑같아요. 뭐가 미안한데 그러면 아마 말 못할 겁니다. 솔직히 이해되시죠? 정확히 반성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반성을 해도. 양심 분석을 해서 여성의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이게, 이런 게, 육체적으로 남성보다 약하기 때문에 사실은 같이 있기만 해도 무서운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부터 우리가 하나씩 알아보고 이해하는 시간은 갖지 않고 일단 반성해, 빨리. 그럼 또 거기 반성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반성 안한 사람은 또왜 나만 안 하고 있는 게 되니까 같이 끼어서 하든 거기에 반항을 하게 돼요. 갑자기 왜 내가 혐오했다고 하느냐, 나한테. 그럼 이 상황 자체가, 그럼 혐오했다고 끝내 반성을 안 하네? 그러면서 서로 계속 싸워가는데, 언론은 거기 또 부채질하고. 저는 양심 분석을 가지고 서로 반성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했으면 좋겠어요. 소통만이 답입니다. 소통이 안 되는 방향으로 달려가시면요. 당장의 분풀이는 되지만 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또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소통이 안 되고 서로 한이 더 쌓였죠. 그럼 그 다음 상황은 뭐가 될까요? 뭐가 올까요? 더한 일이 또 옵니다. 푸는 방법은요. 빨리 소통하고 양심에 입각한 사과와 반성으로 서로를 이해해주고 남을 나처럼 아껴주고 남에게 부당한 일이 가는 걸 막아주고 내 일이 아니더라도 남한테 부당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못 견뎌하면서 서로 막아주고 해야 이 문제가 풀릴 거라고 봅니다.